오, 와. 우와. 안전상입니다. 브라질은 왜 국기 안에 파란색 대신 네. 축구공 넣어도 괜찮을까요? 보면 되게 축복받은 나라 같아요. 먹는 거는 걱정 안 해요. 저도 발견하지 않은 브라질 매력이 너무나 많아요. 브리지센터 구독,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. Inscreva-se no canal e deixe o seu like. Tá bom! 배 터질 때까지. 아, 배 터질 때까지. 카를로스랑 같이 오면. 브라질은 약간 연애나 이성 규제 같은 거를 많이 해요. 뭐 빨리 이상이나 요즘은 또. 브라질은 사실 되게 특이한 나라예요. 어느 쪽에 보면 엄청 보수적이고 어느 쪽에 보면은 되게 개방적인 문화예요. 보통 한국에서 섬 과정이 되게 길게 하잖아요. 네. 근데 브라질에서는 더 길게 해요. 아. 더 길게 하는 이유가 정말 진지하게 만나기 전까지는 약간 정말 많은지 확인해야 된다. 그런 과정이 되게 신경 많이 써요. 한국은 거의 자동으로 전환하잖아요. 뭐 며칠 다다가 뭐 자동으로 네. 연애로 오늘부터 며칠 오늘부터 뭐 며칠 네.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요즘 그런 거 없어요. 오, 와. 우와, 안전산입니다. 아, 우리 가도 우리 빨리 먹어야겠다. 안전살이 너무 좋아. 안전살. 진짜 진짜 맛있고 내 가격이 괜찮은 고기 네. 바로 안창살 이제, 안창살 맞아요. 제가 때 할 때는 이거 1kg 한 2,000원 밖에 안 비싸요. 진짜? 진짜 너무 좋았어요. 브라질에서? 너무 좋았어요. 브라질에서. 브라질에서 한국은 브라질에서. 택도 없어. 고기가 약간 물릴 때는 내려가게 해야 네. 되니까 감사합니다. 이거 뭐예요? 이게 나 아마존에서 아마존? 아마존에서 왔어요. 아마존에서 왔다고요? 네. 과라나라는 과일로 만든 탄산수. 아, 과라나라는 게 과일이에요? 과라나 과일이에요. 아. 우리 그 뜨거운 육, 뜨거운 식스이라는 그 음료 있잖아요. 그 안에 들어가는 성분이 아, 과라나. 이거입니다. 오케이. 하루 종일 이거 마셨어요. 시험 공부해야 되나, 밤새야 되나 그럴 때는 딱 좋아요. 과라나. 브라질 사람도 밤새서 맨날 공부하고. 아, 저는 항상 그랬어요. 아. 네. 네. 밤 12시에 공부를 시작했고 네. 아. 놀다가 그리고 한번 시험 보는 중에 잠잤어요. 아. 그래도 잘했어요. 아, 그래도 잘해서 네. 한국에 그래도 왔어요. 그래도 잘했어. 브라질은 왜 국기 됐어. 안에 그 동그란 그런 파란색 대신 네. 축구공 넣어도 아. 괜찮을까? 맞다, 맞다. 우리는 그만큼 축구를 사랑하고 사실 축구 엄청 큰 영향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연설을 할 거잖아요. 네. 뭐 설명해야 되나 새로운 정책이나 그런 거 설명해야 될 때 보통 축구로 설명해요. 아. 우리는 이제 공격을 해야 아. 골을 넣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그런 아. 그런 표현으로 다 설명. 오. 아, 닭고기 계란 소스죠. 감사합니다. 맛있게요? 네, 감사합니다. 많은 외국인들이 그 카니발이나 이런 거 보고 아 여자들이 뭐 저런 옷을 입고 아 남자들이 몸이 맞아, 좋고 맞아, 맞아. 브라질 와서 다 축구 잘할 것 같고 다 축구 잘할 것 같고 뭐 다 그런 이미지 뭐 노래 잘할 것 같고 뭐 춤 잘할 것 같고 브라질에 가서 족같은 축구도 못하고 춤도 못 추고 음치 같은 사람이면 아우 실망할 수밖에 없어. 한국에 살면서 제가 브라질에서 왔다. 몇 개 선입견 있잖아요. 네. 아마 첫 번째는 근데 너가 브라질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어. 아, 호나우지뉴 외모에 호나우지뉴처럼 다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는 내가 항상 설명해요. 아 뭐 우리 친구도 브라질에 가면 브라질 사람들이 브라질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. 현지인처럼. 그게 항상 설명해요. 사실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니까. 두 번째는 아마 다들 춤 잘 추는 거나 아니면 축구 잘하는 거나 한국도 마찬가지예요. 다 태권도 잘하는 거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는 당연히 삼바 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. 그리고 축구 하는 사람이 꽤 있는데 다 아니죠. 저는 그쵸. 거기에 돌아갑니다. 그 연애에 대한 선입견이에요. 아 브라질이 너무 자유로워. 뭐 남자면은 아 무조건 나라리. 뭐 그래요. 뭐.
그럼, 아, 그래 다 천사 아니지만 근데 다 미친듯이 나라일도 아니고 그냥 뭐 별 사람은 다 있어요. 한국이랑 똑같아. 그쵸, 그쵸. 아 여자들이 너무 섹시하다. 어떨 때는 좀 불편해요. 그것도 아니죠. 예, 그냥 우리 있는 거는 그 뭐 행동하는 거는 그냥 우리 문화이고 무조건 뭐 쉬워 뭐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. 네네.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진짜. 커피도 이제 브라질 원두가 되게 유명한 거죠. 브라질 원두가 유명해요. 브라질 세계에서 수출 제일 많이 하는 나라. 되게 축복받은 나라 같은? 되게 먹는 거는 많은, 걱정 안 해요. 네. 진짜? 진짜 풍부하고 날씨도 좋고 브라질로 어때? 이게는 껍질이 있어요. 되게 네. 뜨거운 껍질. 네. 이거 깨져야 껍질 안에 있는 거 나오고 그리고 잘라야 돼. 아. 좀 어려운 과정이에요. 이거. 원래 되게 크고 딱딱한 엄청 거. 딱딱해요. 그리고 브라질 넛 나무가 엄청 높아요. 어땠어요? 아 어땠어요? 네. 끝났어요? 네 끝났어요. 또 먹어야 되는데 저는 칼로스랑 얘기하면서 먹으니까 좀 더 맛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정말 더 가고 싶어. 저도 약간 뭐 텔레비전에서 뭐 방송에서도 약간 브라질 대표로 나오잖아요. 네. 스스로 좀 부담스러워요. 그 다양한 나라, 그 나라 내가 어떻게 대표하지? 나 모르는 것도 많은데, 나 못하는 것도 많은데 어떻게 대표해? 뭐 일단 뭐 용기내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지만 근데 제가 말할 수도 없고 제가 모르는 거, 제가 아직 저도 발견하지 않은 브라질 매력이 너무나 많아요. 저희 미스센터 구독,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. 그 브라질 말로 한번 구독, 좋아요. Inscreva-se no canal e deixe o seu like. Tá bom. Tá bom. Thank you.